자, 이번 시간은 스캔 만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쪽으로 돌리는데, 셀렉트에서 이제 네모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다음은 이제 새로운 도화지를 가져오시면 되죠. 다음은 컨트롤 V 하시고요. 자, 지금 RGB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컨트롤 L을 누르시면요, 레벨이 나오는데, 이 레벨에서 보시면 흰색은 하얗게, 이제 검정은 아주 검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하얀색 스포이드를 누르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하얗게 되죠. 노란색이 하얗게 되고요. 다음은 이 검정 스포이드를 누르시고요. 제가 검게 만들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컨트롤 G 하시고 적당하게 해서 만들어줬죠. 그러면 제가 스캔 받기 전에 이미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 부분 빼고 나머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모드는 뭐죠? CMYK로 바꾸시고요. 일단 넌 플래턴에서 레이어는 합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널을 보시면, 채널에서 보시면 우리가 블랙만 놔두고 어떻게 해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Alt 빼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CMYK까지 흰색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K만 남아 있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만화 그리는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이 자 F7에서 보시면, 자,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뭐죠? 멀티플라이어가 되고요. 솔직히 백그라운드 필요 없죠. 그죠? 하시고요. 레이어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해주시는데, 저는 색깔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백그라운드 카피라든가 레이어 제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레이어 옵션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히스토리 나중에 쓰려고 할때 단축키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라이 여기에서 색깔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전에 만화 그릴 시간에 보시면 탈러렌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굴색 부분을 항상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 모디파이에서 익스펙트 자체를 하시고 Alt-Back으로 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저 머리 레이어를 따로 만들게요. 자, 얘는 머리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펜으로 머리 부분만 이런 식으로 따서 펜 관리는 어디서 하죠? 패스인데, 자, 여기에서 갈색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다음은 이제 메꿔져 있으니까 탈러런스를 뭐10 정도만 하시고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보기 어색하면 브러쉬로 이렇게 제가 레이어를 분리해줬기 때문에, 왜 분리해주냐면 여러분 컨트롤 U에서 색깔 같은 거 어떻게 금방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분리해주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수정하는데도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색은 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눈 부분도
여러분이 뭐 새로 만들어서 눈동자 보시면 네이어 이름은 네이어 프로퍼티에서 눈동자라고 쓰시고 눈은 패스에서 보시면 아까 이쯤에 있네요. 이렇게 셀렉트 할 때 메이크 셀렉션 패더 값을 제가 줬는데 0으로 하면 경계 값이 근데 만약에 아까 패더 값을 만약에 메이크 셀렉션에서 이제 이 정도 주시면 셀렉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패더 값 주는 거랑 뭐 안 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그래서 알트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이어를 좀 여러분이 좀 고 퀄리티로 그림을 하고 싶으면 레이어를 여러 번 분리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이라이트 줄 때도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패스해서 이렇게 하시고 하이트 해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부분이 대강 했고요. 이제 그림자인데요. 여러분 그림자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패스로 해서 내가 그림자 할 부분만 이렇게 따볼게요. 이렇게 얘는 빛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얘보다 좀 더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한 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버켓 툴로 자 레이어를 봅시다. 여기에서 체크 안 하고요. 해주면 근데 얘가 너무 시커우면 좀 이렇게 수정해서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거 체크하시고 어떤 데는 안 해도 돼요. 얘도 좀 나중에 브러쉬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완성해 나갔어요.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